우리가 SNS라는 그 중간 다리를 통해서 항상 여운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 사실 그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는데, 놔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주고 버텨와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고생 많았고. 여운이가 어디서 올까? 일로 와. 반가워, 여운아. 안녕. 아, 벌써 이렇게 만나게 됐네. 어때? 내가 너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요. 아, 너무 감동이죠. 여운이가 너는 어때? 두 번째 손님이 됐어. 엄청 떨려요. 떨려? 별로 안 떨려 보이는데? 네, 엄청 긴장했어요. 아, 그래? 긴장했어? 수업 듣고 온 거야? 아니요, 시험 보고 왔어요. 아, 시험 봤어? 뭐, 아직 시험기 아니야? 저희 학교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겠네? 괜찮아, 근데, 오늘? 아, 괜찮아요. 어때, 요나 요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뭐 별일 없어? 이제 곧 실습을 나가요. 아, 실습 언제 가는데? 27일부터. 27일? 그럼 연말부터 되게 바쁘겠다. 너는 어때 봤어, 1편? 맞죠? 1편에서 봤든 말겠지만, 이 너는 어때가 컨셉이 친구 컨셉이야. 그래서 반말을 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냥 이야기 나눌 때좀더 편하게 친구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할수 있겠어? 오케이. 지금부터 그러면은 바로 친구처럼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야. 알겠지? 날 어떻게 처음 알게 됐어요, 너? 인스타 팔로우를 먼저 하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거의 뭐 2년 동안 사실 여은이랑 나는 인스타그램 워낙 소통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죠. 그치. 내가 라이브 키면 되게 항상 잘 들어오고. 성경 라이브도 원래 우등 멤버였는데 요즘에는 뭐 왔다 갔다 해? 예전에는 실습도 있고 기말도 있고. 이번에 너는 어때 지원했잖아, 아무튼 간에. 지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어? 내가 힘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터놓고 얘기하고 싶었던 딱그 순간이었던 것 될줄 알았어? 같아. 당연히 떨어지겠지 아, 그래? 했는데. 사실 진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 진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총 4명 뽑혔거든. 그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너인 거고. 고마운 줄 알아. 사실 여기가 제일 멀어. 여기가 제일 멀어. 그래서 우리 여기 올 때도 다들 무장하고 왔어요. 야, 잠깐, 우리 진짜 내일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멀다. 이러면서 다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아, 아니야. 근데 진짜로 그만큼 만나고 싶었고, 우리도. 또 사실 나도 예전부터 널, 예은이 만나보고 싶었거든. 만나러 올수 있어서 나도 되게 좋았지. 이상하게 오늘 진짜 금방 온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진짜로 오늘 되게 즐거웠고, 오는 길이. 진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다. 여기 와보면 꼭 가봐야 된다, 그런 데 없어? 밤에 야경 보면 예쁘긴 아, 그래? 야경 어디서 볼수 있는 거야? 사범대라고 학교에서 제일 높은 곳. 이따가 한번 야경 보러 가야겠구만. 날이 좀 어두워져가지고 건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면은 어떨까? 오케이. 그러면은 건물로 이동을 한번 해보자고. 인도를 해줘. 나 어딘지 모르니까. 요즘에는 뭐 어떤 고민이 있어? 신앙생활 너무 안 해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멀어진 느낌? 느낌? 많이 왜 멀어진 그런 느낌. 느낌이 들어? 힘든 일 있고 나서 하나님이랑 좀 틈을 발견했는데 그 틈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깨지는 것 같고. 왜 그러면 그 틈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 잘 해보려고 하는데 발버둥 칠 때마다 그냥 자꾸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작년에 힘든 일이 뭐가 생겼던 거야? 작년부터 계속 하나하나씩 어떤 일들인지 알 수 있어? 작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가 주시는 사랑 이런 거를 느끼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외할머니랑 이별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원망을 엄청 많이 하고 하나님 그 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 같고 회의감도 엄청 들고 그동안 내가 해온 게 뭐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뭔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은 지가 그래도 1년이 넘은 거네? 그동안에 뭔가 이런 어려움이나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 가까운 교회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같은 반응해주기도 힘들고 나도 더 처지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말을 하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사실 나는 여운이 이야기를 얼굴 보고 이야기 듣는 거는 처음이지만 우리가 SNS라는 그 중간 다리를 통해서 항상 여운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느끼기에도 여은이가 주변에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힘든 점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은이는 모르겠지만 너는 어때? 라는 콘텐츠를 처음 기획한 게 너 때문이야. 정말로 널 꼭 만나고 싶었어.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고 내가 너의 아픔에 공감하고 너를 위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얼굴 보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여전히 나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적으로 어려워하고 혼자서 마음이 아파하고 했던 건지는 사실 나도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니까 나도 내가 정말 사랑했던 할머니를 떠나보내드렸던 그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나도 참 많이 공감도 됐고 나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사실 그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는데 놔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주고 버텨와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고생 많았고 근데 내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 여은이가 지금 이 시간까지 견디고 버텨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너에게 내가 널 진짜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꼭 앞으로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가 여은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나도 하나님을 몰라. 내가 사실 전도사고 지금 여은이 만나서 뭐 좀 해주겠다고 와서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도 뭐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내가 요즘 최근 한 달간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알아? 와 하나님 진짜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내 입으로 진짜 많이 나왔어. 나는 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을. 내가 2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거의 한 6,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 이젠 내가 하나님 좀 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좀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도 알고 뭔가 하나님의 레파토리를 내가 좀 아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런데 아니더라고. 진짜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 감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자꾸 이제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안 계시나? 이제 나의 어려움들을 모른 채 하시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한테 실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여은이에게 어떠한 충고나 조언과 뭔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은이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의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만큼, 그래서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나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 물론 되게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 여은이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 같아? 죽음은 천국 갈 수 있는 거? 천국 갈 수 있는 거?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거? 크리스천들의 생각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관점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내가 할머니를 진짜 사랑했거든.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지, 할머니가.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었고, 내가 할머니가 내가 16살 때쯤부터 많이 아프셨어. 수술도 하시고 입원도 많이 하시고, 그때마다 나는 맨날 간병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신 거지. 아, 할머니를 다시는 못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나에겐 정말 큰 소망으로 다가왔어. 이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때 다시 할머니를 만날 거니까.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는 죽음이라는 끝으로 가신 게 아니라 죽음 그 너머의 삶으로 그냥 건너가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 감사했고 기쁨이 됐어. 근데 이게 정말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은 또 영원한 저 천국에서 만날 그때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게 너무나도 나에게 좀 많은 소망이 됐던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죽음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사실 정립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다 헤어지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난 성경에 적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지. 그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관점이 생겼으면 좋겠고, 감히 이야기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클 거라고 확신해. 그 친구에게도 마찬가지고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거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내가 또 들어봐야지. 말했듯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얘기를 들어주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는 시간이 되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즐겁고 힘들지 않았던 이유였지 않았나. 되게 좋은데 근데? 근데 여기 있으면은 좀 생각이 환기가 되겠다. 근데 여은아, 아무튼간에 오늘 너는 어때? 이제 두 번째 손님으로서 컨텐츠를 함께 해봤는데 어땠어? 되게 좋고 감사했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 이 영상을 오늘 보게 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저는 이렇게 살아요. 저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고, 다 다르겠지만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여은이가 나눠준 고민들과 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도 또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걸 통해서 또 일하실 거라고 믿거든.
아무튼가 오늘 진짜로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 내일 시험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너무 고맙고 또 내일 시험 볼 때 또 잘 볼 수 있기를 나도 기도하고 응원할게. 다음에 또 볼 수 있을 때 또 보자고.너는 어때?